안녕하세요, 여수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옵니다.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. 가끔 이렇게 저는 바다를 구경하러 옵니다. 오늘은 화양면 용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여기에 그 주말이니까 고동도 좀 죽고 다양한 바다에 여러 가지를 지금 주우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청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동네 분들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청각을 이렇게 줬습니다. 그래서 한 3,000원만 주라고 했어요. 3,000원치만.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냥 가져가라 해서 3,000원을 주고 바다를 둘러보는데요. 청각이 너무 많습니다. 저는 이렇게 청각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. 그래서 삶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청각은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어드네요. 그래서 청각의 효능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몸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여수에 오시면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면서 시원한 갯바람입니다. 한번 구경하십시오. 여수는 한 5분만 달려도 이렇게 바닷가가 있습니다.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고동을 줍다가 청각이 너무 많아서 고동은 버리고 청각을 지금 이렇게 줍고 있습니다. 오, 상당히 많습니다.